선생님, 저 가요. 정말 먼저 가야 돼요. 신 대표님한테 30분만 빨리 오라고 해보세요. 그냥 가. 형식이가 하필 오늘. 가라고. 내일 뵐게요. 그놈의 형식이. 얼굴이라도 좀 뵈시든지. 한 번만 더 주제 넘게 빡치라면 그때 퉁치는 것도 아닌 꿈도 꾸지 마. 하백은 네가 본 그대로고 난 아주 심플해. 네가 싫어. 앞으로도 계속 아주 싫을 거야. 내가 당신들과 달라서. 그렇다고 해두자. 반쪽알이. 넌 죽이거나 망가뜨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던데. 신들을 싫어한다지. 신계에서 몇 죽이기도 했다면서. 그런 적 없어. 반쪽알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너도 신이란 걸 증명하고 싶었나? 무슨 일 있나? 혼자 오셨나 봐요? 합석해도 될까요? 아, 아까부터 계속 전화 오는 것 같네요. 여보세요? 어? 저 신 대표님! 왜 안 오세요? 아... 여보세요? 미안합니다. 아, 오늘 어려우시면 다시 예약 잡을까요? 아니요, 지금 갈게요. 미안해요. 어디 아픈가? 수국엔 언제쯤 돌아가실 거예요? 정말 주동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? 오늘 후손님은 늦으시네요. 여보세요? 왜 안 와? 아직 안 끝났어요. 예약 환자가 좀 늦네요. 곧 온대니까 끝나면. 신 대표님, 끊어요. 신 대표님. 돈 좀 줘. 네?
신 대표님, 신 대표님. 정신 좀 차려보세요. 큰일이네. 술을 마셔서 해열제를 쓸 수도 없고. 우리도 상관없어. 다만 확인할 게 좀 있어. 만일 내 생각이 맞는다면 넌 소문의 그 괴물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. 열이 안 떨어지잖아. 뭘 말입니까? 미안해요.